스마트 패스 스마트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네. 저 소개해드리면 네. 어 저는 학교론 담당 황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 학교론의 황지원 선생님. 아네 스마트 학교론. 네, 네. 자, 저는 스마트 세법의 이송원입니다. 네, 네. 네. 세법의 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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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스마트 패스라고 김포중앙학원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특별히 스마트하게 만든 스마트 패스를 소개하려고 나왔는데 스마트 패스로 여러분은 스마트하게 합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단한 네. 권으로 스마트하게 합격하는 스마트 패스. 네. 자, 스마트 패스는 오, 이걸 알려면 중계사 네. 합격. 나도 할수 있다. 오 누구나 할수 있네요. 네, 이 스마트 패스는 초지생도 합격할 수 있는 커리다 보니까 음. 이제 우리 공인 중개사 시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제도 잠깐 말씀드리고 음.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당부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자리했고. 2부에는 Q&A 중간에 이제 고상철 교수님께서 스마트패스에 대한 커리큘럼과 상품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저렴한 금액으로 저렴하게 스마트하게 학교 갈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금액이 싸지 않나요 교수님? 음,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렇죠. 네. 네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공인 중개사는 1년에 몇번 보는지부터 알아야죠. 네, 딱한 번. 네, 1년에, 1년에 만... 딱한 번. 날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이긴 하지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러면 10월 며칠인지 아실까요, 교수님? 어, 10월 25일이죠. 네, 딩동댕. 아, 네. 아, 자, 근데 맞았네. 이제 우리 시험제도는 절대 평가로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라는 거. 아, 그러면 충분히 우리 합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또 객관식 오지선다로만 구성돼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객관식. 네2 0만 알아도 합격할 수 있다 맞을 수 있다 문제를 네 그런데 그 날짜를 보니까 이 필기시험이 네. (10월 25일로) 예정이 돼 있네요 네. 예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스마트 패스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스마트 패스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지금부터 공부하면 뭐100% 스마트 패스로 합격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날짜는 10월 25일이라고만 기억하시고 스마트 패스 믿으시고 스마트 패스 저희 선생님들 믿으시면 분명히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 패스로 많이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시 자격을 한번 알아봐야죠. 네, 우리 이제 공인중사 개 시험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어, 교수님 예전에 저희 최연소 합격생이 김포중앙에 있었는데 아, 기억나시죠? 그 똘똘한 친구? 네. <laughs> 중삼. <중3. 웃음> 근데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학습능력이 높진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가 공부를 할까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삼 학생이 그것도 야간에 와가지고 한번 그의 1차, 2차 동찰학에 가자. 네, 동찰학계 가습니다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학원에 와서만 야간에 와서 공부했는데 뭐 성실하게 잘 따라왔죠.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야간에 와가지고 중삼 학생인데도 1년 만에 동차로 학교 갈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김포 중앙이죠. 저력이죠. 네. 네. 그래서 김포 중앙에서 특별히 스마트패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짧게 어떻게든지 빨리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저렴하게 할수 있도록 이런 네. 걸다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스마트 패스니까 나이 제한도 없죠. 또 오, 외국인도 볼수 있네. 네, 뭐, 뭐 응? 지역 전혀 상관 없고 외국인도 다 가능하고 단 이제. 공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신 분은 3년이 경과해야 되고, 부정행위자, 시험 봐서 이제 뭔가 부정행위로 걸려서 적발되어서 그런 분들은 5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우리 송빠 선생님께서 부정행위자 다섯 글자니까 5년 지나야 된다. 이건 중개사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나오는 내용이니까. 응시 네. 자격은 그냥 누구든지 할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 스마트패스 돈, 누가 결제를 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합격을 누구든지 원하시면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시험은 좀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1차 있고 2차 있고 이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요 과목 따로 오시면 되는데 1차부터 한번 잠깐 소개 한번 잠깐 소개하면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동산 학계론 사실 문제 한 과목이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이라고 우리 줄여서 얘기하죠. 사실 문제. 그래서 1차는 두 과목에 100점 100점에서 평균 60점 나으면 1차 합격. 근데 이제 잠깐 얘기하면 1차, 2차 이렇게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되는데, 그렇죠. 동체로 공부했을 때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안 되면 다음에 한해서만 1차, 면제로 2차 시험 보면 최종 합격이고, 합격하면, 1차, 2차 동차로 했는데 만약에 1차가 안 되고 2차만 되는 경우라면 어 그건 안되죠 네,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음. 원래 네. 1차를 먼저 하고 2차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1차가 통과돼야 2차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네. 2차부터 가고 1차로 올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1차 합격해야 2차 합격 여부가 조건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음. 이과목은 여러 과목 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스마트 패스로 딱 잡으시면 단몇 권인가 이게? 감옥단? 이게 감옥단 딱한 권으로만 진행합니다. 감옥 단한 권. 네, 이것도 유일하죠. 거의 스마트패스에서 스마트패스에서는 커리큘럼이 각 감옥단 한 권으로만 수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많이 듣기도 사실 어렵거니와 여러 책을 보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커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 것만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누구나 다 고득점까지 합격할 수 있게 선생님 이제 혹시 준비했죠. 혹시 이제 시험 당락을 한번 잠깐 한번 봐볼까요? 어, 저희가 이제 평균 음. 60점이 합격이긴 한데 꽈락이 40점 이 있어요. 오. 40점 이상은 괜찮은데 40점 미만에 한 문제만 더 틀리면 37.5인데 그러면 평균과 무관하게 무조건 불합격 처리 되니까 꽈락은 면해야 된다. 음. 근데 꽈락은 1차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교수님. 어 그래요? 네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시 알고 계실까요? 저는 민법에서 네.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세법에서 세법 많이 어렵지 않나요? 아 세법 쉬워요. 아 그래요? 아주 쉬워요. 교수님 아, 네. 그 계시니까. 아유 뭐 세법은 네. 스마트하게 하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뭐 공법이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긴 한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과 스마트 패스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과 강,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 과락에 대한 염려는 하실 필요 없고 어찌 되거나 4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60점이면 합격이지만 평균 60점이 넘지만 이렇게 40점이 안 돼서 미만 되면 37.5 미만 이하가 되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라는 건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응. 네 그럼 뭐 나머지는 이제 공부하시다 네. 보면 충분히 나을 수 있고요 전부 다 50, 음. 60점 이상 남았게 들이니까 뭔가 게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교수님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닌가요 아니. 진짜 우리 저희만 따라 오면 된다니까요 아 그렇죠. 저희만 따라 오면 되는데 음. 저희가 이렇게 합격률을 이렇게 보면 1차 같은 경우는 1차 응시생에 대략 평균 잡으니까 21% 정도 되네요 네20% 정도 음. 1차는 거의 다좀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거, 네. 프로, 일부러 맞춘 것처럼 보여요 네딱 거의 뭐20% 네. 20 가까이 맞춰 놓는데 2차가 조금 이제 변동이 좀 있긴 하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6, 27, 16, 20 그런데 여기는 아니네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음, 여기는, 어, 음, 음. 이거 어디로 왔어? 음. 당황하실것같은 아,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요, 내용 중에, 자, 보면은, 어, 합격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나왔는데,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음.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때는 뭐26% 됐다가 31%됐다23%됐다 됐다, 여기도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근데 음. 특이하게 3 3에만 이렇게 높았네요. 그러네요. 네, 네 특이한 특이하게. 네, 그때가 왜 이렇게 높았냐면 중개사법이 엄청 쉬웠거든요 맞습니다. 아, 네. 2차에서 이제 점수를 좀 많이 맞아야 되는 과목이 중개사법이죠. 음. 이 중개사법 난이도에 따라서 2차는좀 합격률이 조금 좌지우지 되는 경향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평 이게 중요해요. 요 음. 내용을 이해하시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는 숫자로 막 돼서 너무 어려운데 1차그 계산 문제 나오는 그풀를 한번 해주실래요? <laughs>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계산 문제 하 가르는 없습니다 <laughs> 네, 일단 33회, 34일 제가 예를 들어서 네. 33회 1차 합격자가 약 3만 4,746명인데 줄여서 3만 5 0 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1차 합격만 하고 2차가 안 돼서 1차 합격자가 33회에 3만 5천 명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3 4회 보니까 최종 합격자가 만 5천 명이었던 거예요. 음. 그 최종 합격자 34회에 만 5천 명들을 봤더니 1차 시험 면제자가 만 명, 일반 응시자로 동찰 합격하신 분이 5천 명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3만 5천 명 중에 1차 합격에서 음. 1차 면제이신 분이 합격하신 것이 만 명밖에 없더라. 그러면 오. 2만 5천 명이 떨어지신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합격률로 봤을 때한20% 정도도 안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20.7%랑 28%밖에 안 되는데요. 아, 계산이 아 너무 빠르신데요 우리 밖에안 돼요. 아, 네. 어쨌거나 생각보다 와. 너무 낮은 수치가 사실 그렇죠. 1차 합격자, 1차 면제, 1차 합격하고 1차 면제인 분들이 많이 불합격을 하셨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은 너무 많은 걸 잡고 있으면 내 손에 너무 많은 걸 잡고 있으면 다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딱 필요한 거 우리는 60 점만 딱 잡으시면 되는데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게70 점만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네. 70 점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럼 이제 공부를 할때뭐 이거는 나이 뭐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네. 거예요. 나이 많이 나이 드셔도 젊어도 있다, 우리 거죠. 시험은 사실 나이하고 사고력을 요하거나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야, 선생님만 잘 따라오시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다 나이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서 합격하시려면 우리는 100점이 아닌 60점이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네. 네. 그럼 60점 이상만 되려면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눌 건데 네. 상중하로 나누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상은 버려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죠 절대평가니까 너무 뭐 어려운 거에서 맞춰도 쉬운 거 맞춰도 점수배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쉽게 공부해서 음. 합격하려면 난이도 중하를 공략해야 됩니다 오.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이게 최적화되어 있는 교재도 필요하고 선생님 강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스마트패스에서 <laughs> 마련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마트패스 교재를 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눈 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 뜨고 계세요. 자, 됐어요. 오, 이거, 오, 학교론이네요 아, 그러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교론을 아, 띄워주셔서. 학계론. 네. 그면학교론에서 부동산의 개념 같은 게 매년 시험에 나오는가요? 맞습니다. 매년 나오죠. 어, 그럼 여기서 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매년 나오진 않지만, 음. 어, 무조건 3년에 두번 이상은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테마들을 제가 총, 어, 59 테마로 만들었고요. 음. 네. 이건 이제 내용을 가능한 압축해서 시험에 나와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만을 가장 이렇게 내용을 압축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할거고 여기 있는 건 이제 암기 코드를 제가 집어넣었고요. 이게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아, 네. 재미없었나요? 위, 아, 위, <laughs> 네. 위. 위치, 공, 간, 아. 환자. 이렇게, 네. 아. 그러면 진짜. 기술적인 문제, 물리적인 문제는 이하 간이 안 좋은 환자는 네. 여기에 속한다.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럼 이게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런 걸못 쓰겠네요? 없죠.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마트하게 여러분 학교 갈수 있도록 여러 교재를 한꺼번에 모아서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인데 한번 뭐 이거 다음 페이지로 한번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공부하시는 분이 네. 어, 효율적으로 어. 아주 쉽게 필요한 것만 딱 공부할 수 있게 이 내용을 가능한 줄여서 압축해서 음. 보기 편한 도식화 해가지고 제가 내용 정리를 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총 59개 테마만 열심히 공부하면 여기에서 총 35문제는 무조건 나와서 맞출 수 있게 제가 준비를 오, 해놨고요 그런데 기출 문제까지 해 놓으셨네, 이렇게. 네, 이 기출 문제는 직접 몇회 나왔던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기출 연계 확인 문제라고 했던 건 기출 문제에 나왔던 중요한 지문들이 일부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종합 문제에서는 그런 버려야 되는 지문들 다 버리고 중요한 지문들만 다 뽑아서 새롭게 문제 유형으로 바꿔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 틀이 부동산 학계론만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네.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이 똑같은 폼으로 양식으로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교재를 작업을 다 끝내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출간돼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배송될 지금 바로 주...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거의 네. 대부분 다 인쇄 에 지금 네. 들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스마트패스는 여러분들에게 딱한 권의 교재를 가지고 평균 평균 이것만 가지고 하면 몇점 정도 나올까요? 아, 저는 80점 이상을 무조건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80점 이상 나오면은 거의 만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어, 처음 강의부터 마지막 시험 보기 전까지 저와 함께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라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한 분이라면 무조건 8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론 요약돼 있고 기출 문제, 연계 문제 지문 정리돼 있고 어, 기출 지문까지 다있네요 네, 어? 맞습니다. 그거 넘기시면 어, 기출 지문. 네. 뭐. 어, 어. 이렇게 한번 어유. 와, 어. 어. 어, 이거 암기 코드가 막 들어 있고 막 그러시네요. 계산 문제도 들어 있고? 네, 맞습니다. 어. 저희 저희 좀 전체적으로 좀 당황, 당황. 전,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 여기죠. 여기죠, 어. 지문들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기출문 해차을다 표시해드렸네요? 네, 이제 기출 지문들이 있고, 아 이렇게 이제 볼드체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네,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좀 공부할 때이 부분들 좀 바꿔라, 옳은 걸로. 아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건 옳은 지문이고, 이렇게 해서 아 지문까지, 어, 모든 과목에, 네, 교재 스마트 핵심서 교재에 이렇게 지문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핵심이론, 기출 연계 문제, 기출 지문. 연계 3단계로 해서 이론과 문제와 기출 지문을 3단계 학습법으로 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교재가 스마트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효율적인 음. 공부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때 난이도 중 한은 확실히 잡고 상은 그냥 버려버려라 그렇잖아요. 네, 고민하면 안 네, 돼요. 네, 네, 버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강의 중에 저희가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건 그냥 버려버려라. 네, 저는. 강의도 안할 예정입니다. 네. 진짜로 안할 거예요? 어, 해줘도 사실 처음에 나온다 한들 <laughs> 네. 시간적인 압박이나 그런 긴장감 속에서 풀어내긴 좀 어려우니까 음. 그런 건 난이도 최상의 문제는 버리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좀 어려워도 그런 것들은 제가 소개시켜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하만 확실히 잡아도 평균 7십점 이상은 나오니까요. 너무 고난이도에. 그, 수능에서 보면 킬러 문항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버려야죠. 킬러 문항은 네. 버려도 되잖아요. 네, 무조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합격하려고 달라들면 불합격합니다. 그런 건 무조건 버려야 <laughs>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독보다는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여러 번 반복하기 그랬는데 저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스마트 패스에서 저희가 음, 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포인트죠. 어, 긴 기본서를 이렇게 정독하는 것보다는 얇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우리 절대평가 공인중에서 시험에는 합격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걸 그렇죠.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너무 그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는 게 그게 아마 점수 70점 이상 맞추는데 도움이 되니까 스마트패스가 여기에 적합한 교재라고 보셔야죠 합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합격했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합격했어요 이거 얘기잖아요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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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강의만 듣는 분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고 <laughs> 네. 여기서 이제 문제도 풀어야 된다. 근데 이 얘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선생님 강의는 첫 단계예요. 선생님 강의를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의했을 를때 이해를 했다.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강의를 듣고 이해만 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문제 푸는 과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합격하려면 점수를 잘 맞아야 되는데 문제 잘 풀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없죠. 이 문제를 저희는 스마트패스에서는 어, 아마 그 과정 중에 문제 풀이 뭐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네. 네. 7월달, 8월달에는 네. 기출문제를 직접 선생님들이 테마별, 단원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험을 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험을 봐서 긴장감도 추면서 내가 맞고 틀리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걸 이제 7월달, 8월달에 우리 기출문제 기출 모의고사 평가, 기출200자락에서 네. 기출모평이라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기출모평, 네. 네. 모의고사 평가. 네. 그러면 이제 또 모의고사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차이는 안 보는 게 좋지 않아요? 일요일 날 나와서 시험 보는 거 힘들죠. 아... 근데 아... 합격하기도 어려울 수 있죠. 아, 그래요? 모의고사 같은 걸 즐기는 분은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내 부족한 것을 이번 달에 부족한 것을 다음 달에 좀 채우고.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스마트패스하고 같이 준비를 하시면. 모든 걸 선생님들이 다 잡아주실 거예요. 네. 잡아주실 건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스마트패스의 강사진이 최고라고 보셔야죠. 네, 교수님 최고시죠. 아유, 이제 저희 선생님, 스마트패스에 있는 선생님들, 부동산학개론황기훈 선생님. 네. 자, 그 다음에 스마트민법에 정동석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스마트중개사법은 송빠 송송호 빠성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 스마트공법, 그러면? 아, 공법에 신 고상철 교수님이 아, 네. 고상철 선생님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마트 공시법. 그러면? 열공시 김병열 아... 교수입니다. 오, 진짜 대단하신 분이 다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세법에, 네. 세법의 신. 여기, 여기, 네. 보이시죠? 이송원, 네. <laughs> 네,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있죠. 너무나 다 유명하시고, 너무나 강의력 좋으신 분이죠. 자, 여러분들 스마트 패스에서 1년간 공부하시면 36회는 전혀 부담 없으니까 스마트 패스로 오시고, 자, 잠시 후에 이제 고상철 선생님이 잠깐, 잠깐 이제 또이 스마트 패스에 대한 상품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 설명도 잘 들어보시면 저렴하게 오늘만 결제하시면 오늘 결제하시면 특별히 할인 할인가로 제공하는 그런 코너가 있으니까요. 잘 들으셨다가 바로 결제를 누르셔야 돼요. 또 만약에 궁금하시다, 그러면 김포중앙 학원에 전화하시면 돼. 아 상담 신청만 음. 남기셔도 그렇죠. 어,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이라도 상담하셔서 결정하셔도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Q&A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잠시 후 다시 뵐 테니까 Q&A에서 다시 뵙기로 하죠. 네. Q&A에서 다시 뵙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합격 불변의 요칙 황재원. 자, 35회 기출이 나왔는데, 기출 문제. 어떻게 제가 적중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적중이 무려 92.5%. 네. 거의 뭐 40문제 중에 37문제 맞췄죠. 근데 이제 한 문제 빼고 두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건드려줬는데 답을 찾는 데는 조금 부족해서 제가 40문제 중에 37문제 적중했다. 나중에 시간 냈을 때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건 우리 시험에 24번 문제. 이게 좀 어려웠어요. 표가 좀 어렵게 등장하고 사람들이 무슨 이런 개떡같은 문제를 냈을까라고 했지만 사실 이 문제가 포인트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사실 쉽게 풀었었던 문제죠. 제가 단원 모의고사, 단모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투자론에서 이렇게 10번 문제, 평균과 표준 편차, 이 표를 쓰면서 수익과 위험이 뭘 의미하는지, 평균은 수익이고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하는데 평균 산지배 원리에 의해서 어떤 게 좋은 투자 아니냐? 위험과 수익은 어떻게 구분하냐를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나왔죠. 자, 답은 3번인데 C와 D의 동일한 위험을 가진다. C와 D가 위험이라면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 표준 편차가 위험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얘와 얘가 같지가 않겠죠. 당연히. 답은 그래서 쉽게, 위험은 같지가 않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고.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이번 35회 모의고 35회 기출문제에서 26번. 토지 단일세가 나왔어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 헨리 조지. 우리가 학자별 지대이론과 도시공간구조이론, 그 다음에 입지이론 이렇게 17명이 있는데, 이거 말고 별도로 나올 수 있는 두 명이 있다. 헨리 조지와 로날드 코즈. 코즈의 정리 있죠? 언젠가 다음에는 로날드 코즈가 등장할 거예요. 제가 이제 헨리 조지, 로날드 코드, 코즈 별도로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역시나 단무에서 정책론. 25번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 조, 토지에 대한 세금 이외에 모두 철폐해서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 헨리, 조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처음에 나왔네요.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분명히 이번 학계론을 좀 어렵지 않게 잘 보셨을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자, 시작부터 황제하나라 합격하는데 학계론은 제가 문제없이 여러분에게 잘 끌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 강의 시간을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제 적중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뭐 이걸 맞췄다 저거 맞췄다 다 궁금할 수 있는데 쇼츠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중한 것은 솔직히 내 문제는 뭐 맞췄다고 못합니다. 90%까지 맞췄는데 이 앞으로 이제 공법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딱 보여드리면 이런 유형이에요. 지문이 이제 10번 지문인데 공동구에서 잘 나오는 지문만 제가 다섯 개꼭 읽어드렸는데 첫 번째가 제일 잘 나와 200만 초과는 하 신도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날 시험 전날 두 시간 특강할 때 했던 건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46번으로 나왔어요. 국토획법의 도시공개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옳은 거 찾으래요. 옳은 거 찾아라 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하나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입니다.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른 거다 몰라도 3번은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아마 정답 다 찍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으로 부동산 공법은 고상철이고 합격의 선택은 스마트패스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쌤 송성호입니다. 35회 중개사법 적중 문제, 먼저 첫 번째 개선 명령 나왔죠? 35회 때제 교재 이름이 해법노트, 거기 82페이지에 이 내용 그대로 있어요. 개선 명령은 말 그대로 더 잘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는 개선 명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는 공제사업 양도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하지 마, 너 하지 말고, 딴데로 넘겨, 이렇게 하는 거잖아.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거는 개선명령이 될 수가 없다. 요거 그대로 나왔죠. 개선명령 아닌 거는. 답은 2번. 공제사업 양도는 못하게 하는 거니까 개선명령이 아니다. 제 수업 한 번만 들었으면 그냥 맞추는 거. 그리고 변경신고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변경신고 1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요 정도만 보라 그랬어요. 딱요 정도만. 10년 동안 안 나온 거니까. 변경신고는 변경됐을 때 하는 게 변경신고예요. 말 그대로 변경됐을 때. 근데 이제, 매수인 추가 교체는 이거는 변경이 아니에요. 제외는 변경인데. 무슨 말이냐면, AB에서 ABC로 추가, AB가 AC로 교체. 이거는 new, 새로운 거라고. new, 새로운 거.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거라고. 변경이 아니니까 변경신고 하는 게 아니죠. 제외되는 건 변경이니까 변경 신고할 수 있고. ABC가 AB로 이렇게 제외되는 거는. 문제가 이거있죠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거. 어 답은 2번. 매수인 추가. 이건 변경이 아니라니까. New, 새로운 거라고. 변경 신고하는 거 아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고상철입니다. 자,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1부에서 우리 황재영 교수님하고 송성원 교수님이 설명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학위 합격하자 스마트 패스 이게 뭐야? 그 커리큘럼하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1년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한 권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요거 하나 파자.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 물론 이거 외에서 나오는 것들은 버려도 상관없어요. 합격하는데 지향 없게끔 만든 게 스마트 우리 기본서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핵심서에서, 이 핵심서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냐면 앉아서 필기를 막 따라 하는 것보다는 이 책을 내가 세번 본다는 걸로 가는 건데 이 11월하고 12월 달에 이 강의는요. 일단은, 어,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테마가 있어요. 모든 과목별로 한 14개 정도 테마가 있는데 그거 위주로 어 빨리게 아, 요런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먼저 접한 다음에 그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돼? 를 1월 달부터 어, 이 순환할 때 개념 완성을 하고, 삼순환할 때는 우리가 이제 3개월 과정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 과정으로 4월부터 6월까지는, 실력 어, 완성이라고 해서 이 기본서를 세번 마지막 보는 걸 목표로 해서 마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삼순환으로돼 있는데, 일단 교재라는건두번 정도 할 거고, 테마 이론 있고, 그 다음에 기출 연계 문제나 기출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기출 연계 지문들이 나올 건데, 지문 중에 특성이 오른 지문 많이 봐야 되는 과목이 있고 틀린 지문을 많이 봐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공법은 약간 틀린 지문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약간의 특성은 약간 다를지 몰라도 스마트 기본선은 다 똑같습니다 유형이 그리고 사순하는 어, 단원별 기출 문제를 갖고 모의고사를 봐요 우리가 단모 단모 담모 하는데 단모는 어,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지만 요 기출 문제 가지고 단원별로 모의고사를 보는 형태로 어, 7월 8월은 매주 시험을 볼 건데 요게 기출 모의고사라고 해서 시험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한 마지막에 이론 청정리랑 동용 모의고사를 하는데 저희는 여기서부터 여기 과정까지 끝까지가 한꺼번에 결제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어떤 다른 어떤 동영상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대부분 어~ 7월 8월까지인가요? 여기까지가 마지막 가정이고요. 우리 이거다 포함한 게 현재 진행되는 전체 금액에서 다 진행할 수 있는 그~ 어~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 패스라는 건 특, 특성이 그래요. 진짜 중요한 이론하고 문제의 질문 한꺼번에 다 정리해버리자 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우리는 두 시간밖에 안할 거거든. 근데 두 시간을 좀 넘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양에 따라서. 그래서 약간 슬림하게 해서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슬림하게 살을 좀뺄 겁니다. 아, 얘가 여러분이 슬림해지면서 저도 슬림해질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하게 끝내자. 우리 자생의 황재영 교수님이 이런 것도 할 거야.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시간대에 우리가 이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라이브로 출이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동시간대볼때 다른 누군가랑 같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라이브로 Q&A도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외롭지 않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스마트하게 패스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분이 들어야 돼. 왜 이런 분이 들어야 되냐? 짧게 끝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시간이 없는 어떤 직장인, 또 육아맘, 내가 어느 정도 하루에 뭐 3시간 이상을, 어, 낼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압축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반복해서 이거 제대로 알고 가는 걸로 갈 거고 한 권의 교재를 일단 끝내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모의고사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강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자 우리는 이번에 좀 저렴하게 가자 그래서 조금 내가 금액이 좀안 되는 분들은 수강료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마트 필스가 다른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좀 있냐 아두 가지 차이점인데 일단 요약직 기본소 문제집 뭐 이런 거다안할 거예요 여기는 깔끔하게 한 권으로 할 겁니다. 어, 기본 이론부터 핵심 유형부터 기출 유형까지 다 반복할 거고요. 그리고 필수 테마 엄선을 할 거라는 건 뭐냐면 10년 동안 만약에 한번 출제됐다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찾아가다니기 좀 귀찮잖아요. 그냥 요거 하나로 끝내자. 그래서 우리는. 100점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 수업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불필요한 거다 빼서 시험했고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하겠다. 그래서 스마트란 말을 쓴 거고 컴팩트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서, 우리 스마트 핵심서, 우리 황진 교수님 요 모양이 있는 이 교재로 나올 건데, 일단 제일 처음에 핵심 이론 체크한 다음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보면 이 이론이 외워집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야. 그리고 마지막에 점검할 때 기출 지문으로 어떤 거는 옳은 지문 어떤 거 틀린 지문 찾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단 시간에 최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잖아요. 저도 이거 얘기하는데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1년간 647,000원인데 만 이게 시작과 동시에 그해 시험 끝날 때까지입니다. 전과정이 우리 스마트패스 있는 과정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1차만 하시면 28만원, 스마트패스 2차만 하시면 46만원인데, 일단 인강은 무제한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라이브 강의라는 거를 저희가 중간에 5분 일찍 시작하게 되면 라이브로 같이 대화도 좀할 거고, Q&A도 좀볼 거고, 끝나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님별로 스마트 패스가 있기 때문에 그건 22만 9천원인데 솔직히 우리 오마카세 가면 좀 먹으면 가지고 가면 40만원 씁니다. 오마카세 한번 갔다는 기분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패스 단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과정에 나는 요것만 볼 거야 라고 하시면 과목별로 6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더 낫지 않겠나. 물론, 저도 강사고, 강사가 돈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명확하게 얘기해드리고 가는 게 낫겠다. 자, 한번더 합니다. 자, 일단, 3순환을, 어떻게 해요? 어, 우리 스마트하게 기본서 핵심 요약서로 스마트 이론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 문제를 갖고 모의고사, 단모 기출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파이널 총정리. 우리 이론 총정리 한번 하고 모의고사 연습 네번 하고 시험장 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총문 1년 합격 할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교수님이 여섯 분인데 일단 황재영 교수님 뭐 지현재 금 이름이 황재잖아. 황재. 황제. 네, 황재. 원이 뭐예요? 1. 황재 한 명이란 뜻이에요. 황재영. 그리고 정동석 교수님은 워낙 또 민법을 잘 찍어 주시는 분이라서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도움 많이 될 거고. 우리 송쌤. 우리 송쌤은 제가 15년 이상 같이 해 왔는데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열심히 하시고 최소한 할 것만 딱 해라. 다 나옵니다. 이분이 하는 말. 그래서 아마, 송성 교수님하고 하고 나면 기존에 다른 학원에서 있던 분들이, 오, 이런 사람도 있었어? 이렇게 깜짝 놀랄 뿐이고요. 그리고 저죠. 뭐, 뭐, 인물로 보나 뭐로 보나 일단 BTS죠. 그리고 김병려 교수님, 우리 공시법에서 우리 마술사라고 하는데, 예, 지금은 머리가 좀 짧은 사진인데, 머리 긴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성원 쌤, 뭐, 공법의 신 하면 반대로도 세법의 신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신이 두 명인데, 그신 중에 한 명이 여기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김포중앙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올라가는 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월, 화, 수, 목에 우리 선생님들이 개론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그 다음날 민법, 그 다음에 공법, 세법, 공인용사법 이렇게 되는데 저는 목요일날 아마 여러분을 만나게 될것 같고 목요일날 촬영할 때 라이브 때못 들어오시면 그 다음날 동영상 업로드 되니까 다음날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강만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아, 못 들었어! 라고 하는 그 중간에 정지 버튼. 이 정지 버튼을 없애버려야 돼. 네모 이거를. 그래서 하면 집중할 텐데, 아, 이 네모가 눈에 너무 잘 띄어요. 안 아, 그러면 검은색 매직으로 지워버리세요 정지 버튼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진도는 밀리지 않는다. 어떻게든 주말에 내가 주중에 한번 쉬었다면, 두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일요일 날이라도 몰아서 들으시면, 1년간 여러분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김포중앙, 김포중앙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스마트하게 합격하기 위해서 만든 과정이 스마트패스입니다. 자, 스마트한 합격,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패스. 감사합니다.